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류마티스다라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발병 부위를 통해서 차이점을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요,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 관절 연골의 손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연골은 관절에서 뼈하고 뼈가 맞닿는 부위에 완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골입니다.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 연골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고,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여기 보면 관절낭, 그리고 윤활막이 있어요. 이 관절낭에 이 윤활막에서 발생하는 염증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행하는 활막의 염증성 반응, 그리고 활막염으로 인해 나타나는 관절의 손상과 파괴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질환, 요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쉽게 말씀드리면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 류마티스 관절염은 윤활막이 되어가 있는 관절낭, 윤활막과 관절낭, 이 부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이런 이유로 완전히 발병 부위 자체가, 기전 자체가 다르다. 윤활막과 관절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 발생 과정입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 발생 기전을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 이 연골에 손상이 나타난 것이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낭과 윤활막에서 벌어지는 염증 반응에 의해서 관절이 손상되고 파괴되고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 차이 잘 아시겠죠?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